안녕하십니까. 네, 오밀조밀한 곳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 식물은 국화과의 섬쑥부쟁이라고 합니다. 봄에는 상큼한 나물 맛이 아주 일품이고요. 가을에는 순백색의 꽃이 화려해서 관상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부지깽이 나물이라고 하는데 울릉도를 대표하는 나물이고요. 쓴맛이 없고 향긋 담백하기 때문에 생쌈으로도 좋고 또 무침이나 묵나물로도 좋습니다. 약효도 좋아서 나물 약초로서 제격입니다. 한방에서 약재의 명을 삼백국이라 하고요. 약성은 서늘한 편입니다. 이 섬쑥부쟁이에는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당류, 단백질, 아미노산, 엽록소, 비타민 A, C, 칼슘, 인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독성이나 부작용은 없고요. 옛날부터 호기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천식의 효과가 확인되었고요. 가래를 삭이며 기침을 멈추고 각종 염증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네, 최근 연구 결과는 급성 임파선염, 백혈병에도 효과가 있었고요. 또한 오래 복용하면 탈모를 예방하고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등의 항암작용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막기 때문에 노화가 억제되고요. 피부가 건강해지며 면역력이 증대돼서 각종 질병을 막아줍니다. 당 수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에 효능이 있고요. 섬유질이 풍부하고 영양소가 풍부하나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비만에도 아주 좋은 나물 약초입니다. 이 섬쑥부쟁이는 맛 좋은 나물로 수시로 먹어도 몸에 좋고요. 약재로 쓸 때에는 전초 말린 것을 하루에 10원 내지 20g씩 달여 복용합니다. 오늘 섬쑥부쟁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